달려보자. 16 달려보자. 2억 5천 가자. 이렇게 많이 보신다고요? 순식간에 영업당했네요.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 해야 될 물량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여기 위기죠, 위기. 이런 네. 것도 배송을 다 하고. 네네. 네. 아, 계란도 있어요. 계란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며? 더워 죽었어. 기나와! 너가 할 수 있다! 일어나게 되세요. 네네. 아침마다 윌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연매출이 2억 3천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항상 샐러드를 드시는 건가요? 네. 다이어트 중이세요? 네. 살 빼야 될 것 같아요. 연매출이 네. 2억 3천이셔가지고 저희가 동행시지였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받으시네요. 다들 부지런하셔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냐는. 연봉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전달, 어르신 전달. 한 시간에 53명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많이 보신다고요? 1월달에 매출이 이거네요. 좋은 매출. 예? 1월달에 1,700. 출고 수량이라는 거는? 응, 개수. 한 달에 12,000개를 배송을 하셔서 총 매출이 이 정도고 안녕하세요. 야쿠르트 안 드세요? 아 제가 너무 빨라. 드시는 거 있으세요 집에서? 하나에도 안 먹던데. 시켜야지. 그래 하나씩 먹을 수 있겠어? 먹다가 야쿠르트로 변경해도 돼. 아 빨리 하나 하자. 엄마 얼려 먹을. 야쿠르트 우유로. 어머니 영업당하셨는데 네, 소감이 정신이 없네요. 순식간에 영업당했네요. 키 큰다는 말. 키 큰다는 말에 얼마치 구매 플렉스 하신 것 같은데 요구르트 플렉스? 든든하네요. 아, 칠만한 것 같아요. 아줌마가 대단하네. 아, 아줌마가? 대단해요? 실력이. 실력이? 맛있게 드세요. 전국 판매 왕이셔서. 아 진짜요? 얼마나 보시길래 판매 왕이세요? 전국 1등? 전국 1등이 저희 동네 오신 거예요? 연매출 2억 3천. 대단하시죠? 네. 요구르트로 2억 3천. 네. 네. 도전. 생각해보겠습니다. 요구르트 먹을 사람 손! 소영! 너. 이게 요구르트 얼마? 어? 아니, 숫자 몇 가지 셀 줄 알아요? 9,000까지. 9,000까지? 아줌마는 100만 개 파는데, 1년에. 미안한데? 미안하시면 구매하시면 돼요. 위일 몇 개 드려요? 5개. 5개? 어우. 연매출이 2억 3천인데. 어떠세요? 아니,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TV에 나온 방송이 와, 너무 영광이네, 진짜. 이게 뭐예요? 그때 살 때는. 농구선수 되려면은 우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우유도 팔고 있거든요. 하나 이거 드릴게요. 없어요? 엄마, 저 나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나도 모르게 살 뻔했고, 너무 사고 싶고, 이걸 한 번 사줘. 오케이, 되겠다, 와. 달리기 몇 초세요? 100m? 몰라요. 지금 오후 1시 23분인데 배달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130바구. 오늘의 전달크! 가서 보니 엄마는 쓰러져 있는 거야. 애 혼자 옆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봐서 119 전화해서 그분이 이제 병원을 갈 수 있어서 그냥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고맙다 그러면서 고객으로 연결이 됐어요. 돈도 벌지만 옆에 주위를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고 뭐 기계 같은 데 이런 거에 대체될 수 없고 이 일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2억 5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한번 물면 놓지 않겠습니다.